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영상은 A형 간염에 대한 고찰입니다. 증상, 원인, 예방법 6가지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채널 고정! 증상이 어떤 게 있나요?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에 평균 28일 후 증상이 나타납니다. 증상으로는 식욕 부진, 메스꺼움, 복통, 심한 피로감이 나타나며 황달이 동반되고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증상이 지속되기도 한다고 하네요. 다행인 것은 소화는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반면에 성인의 경우 70%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네요. 일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증상들이 많은 것 같네요. 그렇죠. 겹치죠. 중복이 되고. 난 거? 요즘에 피곤하거든요? 아니 자도 자도 피곤한 거야. 왜 이러지? 그래서 요즘 운동을 안 해서 이런가 라고 했는데 조개젓을 먹었다면 의심해봐야 됩니다. 오호. 그러면 A형 간염은 어떻게 전파가 되나요? 감염된 환자의 혈액을 수혈받았거나 혈액에 노출됐을 때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이 가능하다고 하네요. 또한 감염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여 전파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을 섭취하여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. 되게 많네요, 감염 경로가. 조심해야 돼요, 그래서. 이 A형 간염, 예방수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쵸. 네, 예방수칙에는 어떤 게 있나요? 간단하게 6가지가 있는데 네. 간단합니다. 네. 첫 번째는 A형 간염 고위험군은 예방접종 받기. 두 번째는 A형 간염 안정성 확인될 때까지는 조개젓을 섭취 안 해야 됩니다. 세 번째는 조개류 익혀 먹고 안전한 물 마셔주기. 네 번째는 최근 2주 이내에 A형 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예방접종 해주기. 다섯 번째는 요리 전, 식사 전, 화장실 전 후 비누로 깨끗이 손 씻기. 마지막 여섯 번째는 과일이나 채소는 깨끗이 씻어 껍질 제거 후에 섭취하기. 예방법 간단하죠? 네. 여섯 가지 예방법만 잘 지켜도 A형 간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조개젓 절대 먹지 마시고 저희의 영상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